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했습니다. 경찰은 당시 해병대 역할은 수변 수색이었지만 선임이었던 포 11대대장이 수중 수색을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적으로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. 임 전 사단장은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있었지만 수색 작전 변경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